그쪽 동네 가게에 갔다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서 포장을 해달라 그랬거든요. 음식을 포장을 하고 저희는 이제 출발하려고 했는데 뭐지? 자기 차가 아니야? 문을 막 열어. 문 열려도 있잖아. 아, 저 뒤에 있구나. 그 차가 자기 차인 줄 알고 문을 열은 거죠. 저희하고 같은 가게에서 음식을 포장을 하고 저희 와이프가 먼저 오고 나가시게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받아갖고 그 차를 타려고 한 거죠. Hello. 자기 차량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날려리니까 뒤를 쳐다보니까 뒤에도 또 똑같은 자기 차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아가씨도 좀 민망하든지 뛰어갔거든요. 지금 창피한 듯이 해서. 예전에 저도 차고 와이프를 기다렸는데 다른 여자분이 타가지고 저런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차를 탈 때는 번호판이라도 한번 확인하고 자기 차인 줄 한번 확인하고 하셨으면 하네요. 오른쪽 주차장에서 엄청나게 큰 차량이 나오는 거예요. 처음 보는 큰 차 같은 게. 어? 어? 안 다치는 거 아니야? 안 다칠 리가 있나? 조심하세요. 아, 너무 귀여워. 이렇게 아줌마 선생님 너무 귀여워. 맞아. 나 이거 소장하는데 레전드. 아줌마님께서 트렁크에 있는 짐 같은 거를 빼시고 까먹고 그냥 바로 타신 거라니까. 50대 정도 돼 보이는 아주머니셨는데 내리셔서 되게 귀엽게 웃으셨어요. 아마 그게 블랙박스 모자이크 돼서 다들 못 보실 텐데 되게 귀엽게 웃고 계셨거든요. 그래서 조금 귀엽다고 느꼈었어요. 그때는 다행히 트렁크에 짐이 없었지만 이렇게 운전하시면은 2차 사고가 되거나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네요. 밤 늦게 퇴근 중이었는데요. 신호가 그때 당시 전멸등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좌우 살피고 직진을 하려는데 갑자기 이제 오른편에서 와 강아지도 횡단보도로 간다. 진돗개가 총총총총 걸어 가더라고요. 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를 오히려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오지 않을 거지?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제 차가 먼저 서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말 못하는 이런 동물들도 교통 질서를 습득을 해서 횡단보도로 건넌 것 같은데 하물며 이제 사람은 교육도 하고 배우잖아요. 학교에서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강아지를 보면서 뭔가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.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었는데 가끔씩 흑염소가 걸러오거든요. 근데 그날은 흑염소들이 원래 인도 쪽으로 다니거든요. 근데 안 비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다가 강아지가 제 눈치를 살짝 보더니 흑염소들을 몰고 가더라고요. 왼쪽에 흑염소 농장이 조그맣게 있어요. 근데 주인분은 안 보이시는데 가끔씩 흑염소를 풀어놓으시더라고요.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같은데 걔가 대신 일하는 걸 보면서 되게 기특하고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겪은 그 상황이 재밌어서 사람들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제보하게 됐습니다.
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택배차가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더라고요. 짐을 좀 위태롭게 달고 있어가지고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박스가 떨어져가지고 핸들을 돌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미 코앞까지 와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. 화면엔 잘 안 보이는데 택배차 자체를 삥 둘러서 묶어놓기는 하셨었거든요. 근데 줄 하나로만 이렇게 묶어놨다 보니까 가운데가 헐거워가지고 상자가 빠지게 됐어요. 내려가지고 이제 차 상황을 봤는데 일단은 와서 바로 사과를 하셨고요. 차 상태도 계속 같이 확인해 주시고 탑차 뒤를 열었을 때 짐이 완전 꽉 차 있더라고요. 코로나로 물량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주말까지 일하시는 것도 보고 뭔가 좀 마음이 좀 짜내지고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좋게 좋게 마무리했습니다. 잠깐 설마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이제 이 사고가 나는 걸 보면은 화물을 싣고 달리는 차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를 다른 분들한테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.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오른쪽에 짐을 많이 실은 차가 보이는 거예요. 과거에서 저 차를 좀 피해서 반대편 차선을 옮겼는데 트럭에 있던 짐이 하나 떨어져서 제 차 앞으로 오게 된 겁니다. 처음에는 스티로폼인 줄 알았는데 스티로폼 위에 얇은 철판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. 상당히 차량들 많이 오가는 곳이라서 이제 차선 변경도 어려웠고 당황해가지고 믿어줘도 못하고 있을 때 뒷차에 계셨던 분들이 오셔서 치워주셨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 적재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었고 그러니 처음이다 보니까 차선 변경해서 움직여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선 당황하지 않고 저도 이제 상황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자친구하고 나간 읍성 가는 길이었는데 느낌 이상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나무가 천천히 쓰러지더라고요. 앞에서 토사가 좀 내려오는 흔적이 있더라고요. 비가 많이 와가지고 꺾이면서 이렇게 도로로 내려온 것 같아요. 나무가 이제 쓰러지면서 양쪽 다 막혀있는 상태였는데 뒤 차량 운전자분하고 다 나오셔가지고 힘을 모아서 같이 밀어냈어요. 한쪽으로 일단은 통행하게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119분한테 이제 전화 와서 현장 처리 완료됐다고 한쪽으로 튀어나와서 훨씬 수월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. 다른 분들도 다 고생도 하셨고 뿌듯하더라고요. 너무 다들 고맙고요.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을 모아가지고 수월하게 처리를 하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일 생기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거기가 커브가 많은 곳인데 분명 위험한 구간이 저렇게 빨리 달리면 미끄러진다 딱 생각했는데 그 차 하나에 커브로 돌다가 뱅글 돌아서 사고가 난 거예요. 일반 도로랑 다르게 포장돼 있단 말이에요, 거기가. 안 그래도 그런데 이제 빗길이고 과속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가 중심을 못 잡아서 이렇게 미끄러진 것 같아요. 트럭에 적재돼 있는 게 좀 있었는데 그게 반대 차선을 넘어가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. 하나 둘씩 이렇게 멈춰 주신 다음에 운전하신 분들이 다 내려서 친절하게 옮겨주시고 가시더라고요.
이걸 무시하지 않고 가는 대한민국 아직도 살만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. 자기가 지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 상태에서 지나가지 않고 도와주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지 않을까?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. 그날 저도 병원에 가는 길이었는데 앞에 차들이 진행을 안 하셔가지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고 있었는데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보조기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고요.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집중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.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교차로 중간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를 해버렸거든요. 다른 차를 막고 있는 와중에 길을 건너실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제 앞차 운전자께서는 아예 내리셔서 할아버지를 부축해 드리려고 교차로를 지나서 정차를 하신 상태 같았어요. 엄지를 보여주시니까 순간 저는 조금 부끄러웠어요. 나는 왜 내려서 도와드릴 생각을 못했지?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. 그래서 저도 따봉을 답으로 날려드렸죠. 제가 잘했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해봤고 내리셔서 도와드리려고 하시던 그 앞차 운전자가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서 제보를 하게 됐어요.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지나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